200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성공한 응급실의 의사인 야즈와 결혼한 간호사 로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. 넓은 주택, 두 명의 아름다운 아이들, 그리고 세 번째 아기를 위한 계획에 풍족한 돈까지 모두 가진 삶이었죠. 하지만 2005년 2월 24일 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로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난폭 운전을 시작했고 결국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심하게 구토를 하는 모습으로 구조됐습니다. 하지만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로지는 끝내 사망했어요. 갑자기 로지가 사망했습니다. 로지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. 더구나 친구와 영화 보려고 가는 길이었잖아요. 이 친구도 너무 놀랬겠죠. 그런데 얼마 뒤 이 로지의 죽음에 대해서 꺼림칙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로지의 남동생이 로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사건 당일 로지와 함께 차 안에 있었던 에바라는 친구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남동생과 로지의 가족들은 바로 우리 누나, 우리 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챘습니다. 사고 당시 로지와 차 안에 함께 있었던 에바의 말에 따르면 로지와 함께 차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때 로지가 아, 집 나오기 전에 남편이 칼슘제를 하나 줘서 그거 먹고 나왔거든? 아,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속이 엄청 메스껍고 아, 계속 살살 아프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. 이때는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. 사람이 뭐 속이 메스꺼워질 때도 있고 한 거니까. 그런데 막 구토를 하다가 쓰러지고 사망까지 해버리니 이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니까? 로지가 죽기 전 남편이 칼슘제를 하나 줘서 그거 먹고 나왔는데 그 칼슘제를 먹어서 그런 건가? 속이 엄청 메스껍네.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. 이에 이 친구 에바는 사망한 로지의 남편인 야지드 야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로지가 갑자기 죽었어요. 구토까지 하면서. 로지의 죽음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? 아무 책임도 없으신 거예요?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 설마 하면서 약간 이 친구 에바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의심이 느껴지니까 이 로즈의 남편 야즈는 노발대발하면서 쌍욕을 막 하면서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로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분 전 차 안에서 에바한테 남편이 준 칼슘약을 하나 먹고 난 뒤부터 계속 속이 안 좋아. 이 칼슘 알약 먹고 배가 아픈 건지 뭔지 모르겠어.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. 라고 말을 했습니다.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그 복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이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의식마저 잃은 거예요. 이 모든 내용을 친구 에바는 로즈의 남동생에게 알렸고 곧바로 가족들까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. 친구 에바는요 로즈의 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어요. 로즈 시신 제발 부검 좀 해주세요. 이 죽음엔 뭔가 있어요. 부검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. 독극물 검사 보고서를 받겠다고 약속해주세요. 당시 로즈의 남편 야즈는 가족 내에서 엄청 존경과 환열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. 올바르고 멋지고 상냥하고 가정적인 흠잡을 게 없는 남자. 그런데 그런 사위가, 그런 매형이, 그런 가족이 자기 아내인 우리 누나인 우리 딸인 로즈를 죽였다? 로즈의 가족 측은 바로 변호인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고 변호인은 이를 경찰에 전달, 경찰은 먼저 조사를 위해 남편 야즈를 소환했습니다. 야즈, 당신이 사건 당일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 칼슘약을 줬다면서요? 그거 먹고 아내가 복통을 호소한 것 같다고 하던데. 아, 그날 제가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칼슘을 더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칼슘약을 하나 먹고 가라고 건네줬었어요.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? 아, 그래요?
그럼 그날 로즈에게 줬던 칼슘약이 뭔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? 그것 말고도 같은 날 로즈가 먹은 약이 또 뭐가 있는지 모두 보고 싶은데요. 이 말에 남편 야즈는 같은 날 로즈가 복용하고 있던 비타민 그리고 다른 약물들과 함께 칼슘 알약을 형사에게 건네주기로 동의했고 형사는 취조가 끝난 후 바로 야즈의 집까지 따라가서 해당된 알약들을 받아왔습니다.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야즈는 로즈의 여동생에게 자신의 두 어린 아이들을 맡깁니다. 내가 잠깐 일 때문에 어디 다녀와야 되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하루만 봐주라. 그런데 웬걸 하루가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. 그저 전화가 띡 와서는 내가 아는 분이 갑자기 사망을 해서 장례식에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. 미안해. 이번 주말까지만 좀 봐주면 안 될까?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야즈는 안 오네. 와, 이거 뭔가 있다. 경찰에 이를 알리고 혹시나 싶어 비행기 출국을 딱 확인해 봤더니 와, 이놈 비행기 타고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레바논의 베루이트라는 곳으로 토꼈네. 그러니까 야즈가 비행기를 타고 토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애들을 맡기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. 아니, 취조받고 나서 알약을 경찰한테 건네주고 나서 왜 갑자기 도망가? 튕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갔겠지. 이것 자체가 내가 아내 로즈를 죽였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. 또한 야즈의 집에서 가지고 온 약을 형사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와, 칼슘 알약의 가루가 약가루가 아닌 시아누아 칼륨이네. 여기서 시아누아 칼륨은 몇 분 안에 복용자를 죽일 정도로 강한 독약입니다. 칼슘 약이라고 속이고 독약을 먹였네. 경찰은 즉시 야즈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레바논의 베루이트로 갔네. 베루이트 그곳에서 이름까지 싹 다 개명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냥 살고 있네. 내가 죽였어. 그래서 너 어쩔 건데? 나 잡아갈 수 있어? 잡아가봐. 아내에게 독을 먹여 해외로 도망간 의사 남편을 사실상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무려 1년 반이나 지나갑니다. 나름 안심했겠죠. 뭐 지금까지 나를 잡겠나? 이제 로즈 사건은 다 잊었겠지. 경찰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이 사건을 지금까지 잡고 있겠어? 이런 식으로 1년 반이 지났을 때 야즈는 레바논을 떠나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. 아, 너 딱 걸렸다. 이때 FBI가 딱 체포를 한 거예요. 우리가 포기한 줄 알았지? 자, 이렇게 아내를 죽인 파렴치한 살인마 이 남편을 잡아왔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남편은 왜 아내를 죽였을까? 범행 동기예요. 두 아이들까지 있었거든요. 가정적인 남자였다는데 왜? 재판에서 검사들은 야즈가 완벽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가정적인 남자인 척을 했을 뿐 사실상 야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고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야즈가 수년간 자신의 친형과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의 지하실에서 침실을 만들어 여러 명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명과 눈이 딱 맞은 거예요. 와, 네가 진짜 내 사랑이야. 이 여자와 결혼하고 다시 새 삶을 살고 싶어. 그런데 아이씨, 지금 있는 아내와 애들이 걸림돌이네. 그래서 아내를 죽이고 애들은 그냥 로즈 가족들한테 버리듯이 맡겨놓고 토낀 거예요. 이게 범행 이유입니다. 바람난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여자 때문에 그 여자와 새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가정을 무참하게 버린 거예요. 이런 모든 사실을 증언해준 사람은 바로 야즈의 친형이었습니다. 이 형은요, 자기 동생인 야즈가 아내를 죽이고 레바논에서 도주하는 동안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습니다.
딴에 자기 동생이라고 도주하는 걸 도와줬어요. 그러면서 그 동생 야즈한테 모든 얘기를 듣게 됐던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형이 야즈의 뒤통수를 갖다 후려친 거죠.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으면 자신의 가족마저 이렇게 등을 돌린 걸까. 결국 야즈는 미국으로 돌아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참,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만삭 아내 살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. 약간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해요. 제가 이 사건을 다뤘었는데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만삭 아내 살인 사건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우리나라 사건이고요. 대학병원 전공의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에요.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의사 아내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